깻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소고기. 그만 하라고. 아, 핑구님들 안녕하세요. 수비수입니다. 저 오늘 공지사항 할게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요 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좀 뺐잖아요? 근데 그게 글쎄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뭐야 이 새끼. 아 또 그 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 살이요 토로 다시 쪘습니다. 더 쪘습니다. 요요요요 일어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용해.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. 살 들게 많이 쪘어요? 네가 더 많이 쪘어요? 아무튼 저 58kg 넘도록 갔습니다. 살이 심각하게 찌니까 이제 막 발목도 아파. 종아리 겁나 두꺼워져. 목도 사라져. 턱도 사라져. 여름 휴가도 아직 안 왔는데 턱을 이렇게 차고 다니고.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엔 무슨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? 소고기 다이어트는 우리가 항제 다이어트로 하죠? 저는 이번에 용왕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라? 전복인지! 계란이나 닭가슴살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, 제가 다이어트 진짜 본격적으로 하려고 바디 프로필 날짜도 잡아놨습니다. 10월 26일이에요. 자, 전복을 좀 뜯어가지고 여기다 놓고요. 전복이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검정색 이 부분들 있죠? 얘네들을 솔로 이렇게 깨끗하게. 오란색, 오란색, 오란색. 아주 뿌옇게 깨끗하게 씻겨지죠?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, 전복 밑에. 여기 밑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, 이렇게. 아 이거 전복 내장 좀 먹어야 되는데 내장은 안 먹습니다. 내장은 칼로리가 좀 높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것도 다 까주고 올게요. 핑구님들 아 지금 전복 다 소질해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10개 정도 되고요. 제가 단백질을 한 끼에 100g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. 100g씩 소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하나가 하나 30g도 안 된다고? 저 일단 100g 채워볼게요. 뭐야 애매하네. 또 반 개 정도 올려야겠는데. 오! 오늘 산 거 27,000원 줬거든요? 근데 하루랑 한 끼밖에 못 먹네요. 이거 용왕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사치 다이어트인가?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 함량이 평균적으로 한 25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? 이제 전복 단백질. 단백질 18g. 아, 좀 부족하다. 전복을 150g씩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그러면 지금 27,000원짜리 산 거를 두 번밖에 못 먹네? 한 끼에 13,500원 태워야 되네? 제가 이번에 이 전복 다이어트 총대 메고 해줄 테니까 별로면 하지 마요. 잘 해볼게요. 그나저나 지금 몸무게 몇 킬로인지 보여드릴게요. 네, 대충 이렇습니다. 5, 2... 그래도 많이 뺐지? 58kg에서? 기가 막히게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해볼게요. 빙그림들 오늘 첫째 날인데요. 자, 어제 손질해놓은 전복이고요. 이거 지금 여기다가 찔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. 이 상태에서 한 오븐만 쪄줄게요. 찐 전복. 오케이. 저 운동 좀 하고 먹어야 되거든요. 일단 보관할게요. 운동 다 끝나고 왔습니다. 이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. 미치겠습니다. 전복, 고구마 150g, 80g입니다.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 다이어트 때는 되게 맛있게 먹었더라고요. 이봐 진짜 많이 먹지? 이봐 야채 이만치 먹고. 그러니까 살이 다시 찌지. 그러니까. 아 이거 이어폰으로 빼고는 전복으로 해도 되겠다. 15분째 먹고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못 먹었어요. 미치겠네. 부드럽게 삶아야겠는데? 이만큼 씹었는데 좀 계속 쓸 것이야. 식사시간이 오래 걸리겠네. 이거 그리고 전복은요 그냥 삶으면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. 아 마지막입니다. 끝! 두 번째 날 점심 전복 물회. 물회가 보통 양념에서 어마어마하게 당들이 들어가거든요. 제가 그래갖고 이번에 다이어트 양념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이 칠성사이다 제로지. 자 일단 고추장 두 스푼. 고추장도요 칼로리 안 높아요. 식초 한 네 스푼 정도 넣고요. 사이다 150ml 정도 섞어주고. 맛있는데? 이렇게 해갖고 양념장 진짜 칼로리 났거든요? 오케이 나이스. 전복을 좀 길쭉길쭉하게 이 정도 얇기로요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. 자 다 썰었습니다. 여기다가 넣고 오이, 양파 그리고 이제 깻잎 썰은 것까지. 양파가 좀 칼로리가 높더라고요. 양파 양 좀 적게. 향 먹어. 오이 좀 많이 넣을게요. 전복 이만치. 깻잎 그냥 향만 주기. 오케이 나이스. 깨도 칼로리 없거든요? 조금만 이렇게. 전복물회 완성!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양념이 되게 자극적으로 잘 됐어요. 전복이랑 오이랑 양파랑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예요. 와 맛 완벽한데 살이 안 찐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. 국물까지 다 먹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리가 몇인지 아세요? 사이다
칼로리 없지. 식초 칼로리 뭐 안 따지지. 고추장 칼로리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. 거의 없는 거, 200도 안 되는 거 이거. 여기가 이제 곤약밥. 이 칼로리가요 120. 자,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.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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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전복이랑 야채랑. 오이. 와,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지? 아니 칼로리도 다 낮고 다 좋은데 너무 맛있어서 걱정되는 느낌 뭔지 아세요? 아 근데 저 아무래도 이 다이어트 끝나고 턱에 보톡스 좀 맞아야겠어요. 턱이 너무 아파. 빙그랜드 이제 맛있는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. 타다. 전복 숙주나물 볶음. 그리고 소고기. 아이, 숙주 더하. 더하. 많이 먹을 거야 숙주 오늘. 숨을 죽여주도록 할게요. 와 진짜 숨 많이 죽었죠? 자 진간장 한 국자만 넣어줄게요.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 어머니랑 같이 먹을 거여가지고요. 전복 다 더하. 전복 다 더하. 나도 먹어도 돼? 안 되지.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무조건 맛있겠는데? 자 이제 거의 다 익었고요. 이렇게 전복도 겉부분이 좀 노랗게 되면서 잘 익었거든요? 고춧가루 좀 넣어줄게요. 와 맛이 없을 수 없네. 전복 숙주 볶음 완성.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많이 올렸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습니다. 와우. 저는 밥이랑 이만큼만 먹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날 저녁 식사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양 진짜 많거든요 지금. 숙주가 엄청 배부르게 할 것 같아요. 정태가 시끄러워. 달그락달그락 거려. 소고기 굽냐? 이것도 먹어 치워야지 노랑통다. 뭐 치우던가. 불닭볶음면 하나 끓일까? 전복 숙주나물 이거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? 전복 거의 100g 정도만 지금 했지. 숙주가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낮아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간장이랑 하면 와우. 거기다 여기까지 먹으면 은 300칼로리도 안 해요.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 되게 힘들게 먹는 거 같죠? 네 맞아요.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고 있어요. 그냥 편하게 먹자.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. 맛있게 드세요. 숙주나물에다 먹으면 맛있게 드세요. 응? 엄마가 나 놀리고 있어. 엄마가 화면에 보여주고 드셔. 그만큼 맛있으시다는 거지. 나도 맛있어. 깻잎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소고기 그만하라고. 아, 나 이빨이 너무 아파. 저 지금 이만치 남았거든요?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었다 먹을게요. 아, 도저히 안 되겠어. 뱅그랜들 저 전복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. 전복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일단 먹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배고파 죽겠습니다. 요즘 운동하고 와가지고요. 온지레는 닭가슴살. 고구마.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로 전향했습니다. 첫날부터 전복 먹으면서 이빨 아프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그때 찐전복이어서 그렇겠지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전복으로 물회를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. 근데 물회가 오독오독 씹히니까 또 턱이 아프고 그래서 저녁에는 좀 얇게 썰어가지고 숙주나물 볶음을 해 먹었더니 얇은 게 소용이 없어요. 전날부터 계속 여기 턱에 무리가 가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전복이 아니라 다른 걸 씹을 때마다 여기가 아픈 거죠.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전복이 말이죠 영양 성분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많고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 칼로리도 낮아가지고 많이 먹기 시작을 했는데 단백질 함량이 그 그람수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됐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전복이 찬 성분이어가지고 배앓이를 하더라고. 좀 힘을 내가지고 기운차게 좀 시작을 해봤는데 별로 좋은 다이어트 같지는 않습니다. 몸무게나 한번 좀 재볼까요? 전복 다이어트 그래도 2, 3일은 했는데 54.2입니다 빠지긴 빠졌네요. 닭가슴살이랑 먹어야겠다. 제가 전복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많이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거든요. 전복 묵은지 말이랑 볶음밥이랑 삼계탕이랑 뭐 샐러드 다 해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진짜 저칼로리도다. 진짜 저칼로리도다. 진짜 저칼로리도다가 와 근데 진짜 나 그거 다 먹었으면은 저 얼굴형이 진짜 요렇게 다이아몬드가 됐을지도 몰라. 요렇게. 에이 이거 나 맛있게 먹어. 저 다음에 또 다른 다이어트 종류로다가 찾아올게요. 우리 인생의 모든 다이어터들을 위하여 나이. 네. 보보이.